오늘은 마태복음 12장 첫 부분을 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11장 마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으로 초대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1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쉼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어떤 발단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죠. 자, 우선 본문 1절을 좀 볼까요? 12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었어요. 자, 분명 이 밭은 제자들의 밭도 아니고 예수님의 밭도 아니고 누구의 밭일까요? 현실적으로는 남의 밭이에요. 근데 그 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마침 허기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이 밭에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시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건을 가지고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고발을 한 거죠. 어떻게 당신 제자들이 이런 짓을 하냐. 남의 밭에 이삭을 잘라먹은 걸 가지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얘기했는가? 이들이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그 율법을 원본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신명기 23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따도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까? 예,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율법에 담아진 허기진 자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뭘로 따도 된다 그랬어요? 손으로 따도 된다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지금 뭘로 땄나요? 손으로 땄어요. 그러나 단서 조항이 붙었죠. 내 이웃의 곡식밭에 뭘 대서는 안 되죠? 낫을 대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남이 시컷 1년 동안 지어놓은 농사를 막 양손에 낫 들고 들어가가지고 다 베버리면 그건 도둑놈이죠. 그렇게 무자비하게 남의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지금 상황처럼 허기가 져서 지나가다가 손으로 그죠? 일정 부분 따서 허기가 가실 정도의 음식을 먹어서는 괜찮다. 이렇게 조금 모호하지만 이 모호함 속에 하나님이 이웃에 대한 배려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근데 뭘로는 안 된다? 막 트랙터 갖고 와서 낫 들고 이건 도둑놈들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정확하게 제자들이 뭐 문제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건 것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밀을 따먹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고발의 이유를 다시 보십시다. 본문으로 눈을 돌려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언제? 안식일에 이것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 거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따서 먹은 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은 신명기 이 율법은 이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고발한 것은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는 안식일이라는 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사람이 허기지냐 안지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지켰는가? 과장 일도 안 하고 목숨처럼 지켰어요. 목숨처럼.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왜 그 문자라는 작구에 그렇게 독하게 매달려서 목숨을 걸 만큼 이렇게 과잉스러운 반응을 살게 되었을까? 그 사연을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갈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잘못된 이유이든 타당한 이유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민족들의 기억 속에 제일 혹독한 피눈물 나는 세월은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들이 바벨론 강변에, 그 바벨론의 강변이라는 표현은 자연적인 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히브리 노예들이 먼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북쪽으로 끌려가서 그 물이 없는 땅에 관개수로를 다 판 거예요. 그걸 시인들은 강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 단어가 달라요. 정관사가 붙어있고 붙어있지 않고에 따라서 이게 자연의 강인지 관개수로인지 달라요. 예배도 드릴 수 없죠. 그들의 입술에 찬양도 멎었죠. 고국은 폐허가 되었죠. 품에 안고 켜던 악기조차 숨을 멎었어요. 그리고 그 수금을 강변 나무가지에 걸어놓고 고향 생각을 하면서 울어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 처절한 상황. 그때 쓰여지는 포로 시기에 예언서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라든지 또 열왕기 상하라든지 이런 걸 선지자들의 붓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해요. 그러면 그 성경의 첫 번째 당시 독자들은 누구였을 것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그 글을 쓰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포로들이에요. 포로들이 그 글을 읽습니다. 깊이 깨달아요. 아, 우리가 이와 같은 처절한 고난과 핍박을 겪는 것은 결국 우리 선조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징벌을 겪는구나. 우리 다음 세대에만은 이 슬픈 역사를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회당이 만들어집니다. 회당은 그래서 포로 시기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회당을 책임지고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서기관이라는 직책들이 포로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역사학자들은 미신화에 기록해 놨는가 하면 Great Synagogue Movement. 그러니까 회당 부흥 대운동이에요. Great Synagogue Movement. 모국어도 잊어져가는 다음 세대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떠나가고 있는 즈음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만은 이 슬픈 그리고 고난의 역사를 되물림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성 회당을 중심으로 한 말씀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이 포로 귀환 후에도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 수문학 광장 앞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들이 쫙
그냥 읽어요.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무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알아들을 만한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것도 서서 들어요. 서서.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다 울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유명한 워러게이트 대부흥운동이에요. 수문앞 광장의 대부흥운동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점 강화되고 심화되고 과열되고 과잉이 되다가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고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면서 진리, 진리, 진리도록 진리, 진리 얘기하다가 그것이 그냥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자꾸만 붙들었지 그 문자 안에 담아진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진의는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허름한 청년이 나사렛에서 출연해서 그 허름한 무리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자꾸 안식일을 깨고 혁명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저들을 수상히 여긴 일단의 말씀에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예를 들면 수첩 들고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가 한날은 보니까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손으로 이삭을 따서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아닌데 그 일을 언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요?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후대의 제자 그룹 속에 들어올 이 땅의 교회들 성도들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성경 한 스토리를 인용을 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21장이 원본인데 자 우선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다.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러분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네. 바리새인들이 고소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보시오 당신들은 다윗과 그 일행들이 한 일을 안 읽어봤습니까? 읽어봤을까요? 안 읽어봤을까요? 글자 수도 다 셀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안 읽어볼 리가 없죠. 읽어봤죠. 예수님이 여기서 물었던 진의는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본을 좀 보십시다. 원본 21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예수님이 인용한 대목이 이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를 읽기 전에 이 스토리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당시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이쯤에 거의 미추광이가 되어가던 때예요. 누구를 못 잡아먹어서 정적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수없이 살해의 위협을 가하고 다윗을 추적하던 때입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길에 있었어요. 자, 그 맥락에서 보십시다. 다윗이 노브로 도망을 갔어요. 노브에 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게 됩니다. 아이멜렉이 떨며, 자, 여러분, 아이멜렉이 다윗을 보자마자 왜 떨었을까요? 지금 이 나라의 미치광이 왕이 가장 죽이려고 추적하던 다윗이 자기를 찾아왔으니까 혹 자기에게도 그 위험이 끼칠까 봐 무서웠던 거죠. 왜 하필 날 찾아왔을까?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다윗이 꽤 지위가 있었던 지금 상황인데 그냥 맨몸으로 혼자 쑥 찾아 들어오니까 제사장이 이상했겠죠. 그래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혼자 왔어? 무슨 일이요? 갑자기
다윗이 3절에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3절. 2절입니다. 2절. 다윗이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제 대답을, 핑계를 대요. 아,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 무슨 얘기냐면, 아, 내가 지금 특수임무를 띠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홀로 그 임무를 수행 중에 있는데 이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래서 혼자 왔습니다. 그래서 슬쩍 둘러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절을 볼까요? 다윗이 이어서 계속 얘기하죠. 이제 제사장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여기서는 다윗이 배가 고파서 찾아왔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가 그 표현을 사용하죠. 예, 마태가.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찾아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뭘 구했죠? 제사장에게 혹 그 떡 다섯 덩이나 아무거나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하필 떡이 몇 덩이죠? 다섯 덩이에요. 자, 이 맥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설명하기엔 시간이 모자라니까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다윗은 5라는 숫자를 참 좋아한다. 예? 물맷돌 돌멩이도 몇 개 들고 나갔어요? 다섯 개 들고 나갔어요. 자, 그 부분에서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자 4절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습니다. 일반 떡은 없다 그 말고 특별한 떡이 있나요? 예, 특별한 떡이 있죠. 어떤 떡이 특별한 떡인가 하면 안식일 날 진서라는 진설병이라고 있어요. 그 떡을 보통 거룩한 떡 진설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볼까요? 거룩한 떡은 있나이다.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시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떡을 먹을 자격이 있는 자는 일정 신분상 거룩한 상태이어야 그 떡을 먹을 수가 있어요. 다음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 다윗이 아 우린 3일 동안 여인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맞죠? 진설병으로 등장을 하죠.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여러분 더운 떡은 무슨 떡이에요? 말 그대로 온기가 남아있는 떡. 그러니까 막 만든 지 얼마 안 되는 떡은 따끈따끈하겠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떡을 드릴 때 이 떡은 그렇게 막 방금 구운 떡을 드리도록 돼 있어요.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안식일 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떡은 물려냅니다. 그러면 그 떡은 누구만 먹도록 돼 있는 거 아니? 레위기 24장에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9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예, 구절을 그대로 좀 두십시오. 이 떡은 누가 먹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만 먹는 떡이에요.
이 떡은 거룩한 떡은 안식일 날 진설된 진설병은 아무나 함부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뭘로 알 수 있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랬어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혈통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먹을지니?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거룩한 곳은 성소 안을 얘기합니다. 그 밖에 막 돌아다니면서 먹는 떡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세 개의 고리가 모아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머리를 조금 더 쓰시면 이제 오늘 복잡한 얘기는 다 끝나요. 첫째, 이 떡을 무슨 떡이라고 했죠? 거룩한 떡이라고 했어요. 이 떡은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리떡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거룩한 떡. 그 다음에 어느 날, 거룩한 날, 안식일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실체는 누굽니까? 이것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거룩한 곳에서 성소, 성전.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떡을 거룩한 날 거룩한 자만 먹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연결고리가 전부 공통점이 뭐죠?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결국 예표하는 주제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예표하는 그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노업 땅의 아이멜렉은 그 떡을 누구에게 덜컥 주어버렸어요? 다윗에게 주어버렸어요.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주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레위기 24장 9절의 계명으로 볼 때 아이멜렉 제사장은 법 위반이에요. 누구만 먹도록 돼 있는데? 제사장만 먹도록 돼 있는데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맞죠?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이 법이 모호해요. 뭐냐 하면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에게만 먹도록 되어 있는데 이 처벌 규정이 없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먹을 경우에는 전신에 나병이 걸릴지니라 라든지 벼락이 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든지 처벌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어제 그 헌법을 전공한 우리 목사님 한 분에게 이걸 좀 헌법 내용 속에 이런 규정이 있나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그 법명이 뭔가 하면 죄형 법정주의라는 법이 헌법에 있더라고요. 이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말하자면 예를 드는 겁니다. 빨간불이 켜질 때는 멈추십시오.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빨간불이 켜졌는데 가버렸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멈추지 않을 경우에는 사형에 처합니다.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라는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에요. 내가 표정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아니,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한 번만. 예. 12시 예배 때는 이 그 법 이름을 몰라가지고 내가 3시 예배 때 꼭 설명을 드리겠다 그랬어요.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명령에 관한한 법으로서의 규정은 있는데 그거를 안 지킬 경우에는 징역 10년에 처할 것입니다. 이 처벌 규정이 없으면
그것을 서로 안 지켰더라도 처벌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법의 이름이 죄형 법정주의예요. 죄형 법정주의.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의 어긴 이 율법을 기초로 해보니까 레위기 24장 9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누구누구에게 돌리라고 되어 있지 안 돌릴 경우에는 죽는다든지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의도적인 모호함이에요. 은혜는 이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규정을 꺼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4절, 12장 4절입니다. 그가 다윗이죠.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제사장들은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 예외 규정이 뭐냐면 안식일 날을 지키려면 제사 준비를 해야 돼요. 떡도 만들고 불도 피우고. 그럼 그게 안식일 날 뭘 하는 겁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그런데 제사장들의 그 일, 땀 흘려 일하는 과정 없이 안식일이 준비되고 제사가 준비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즉 성소 안에서 거룩한 날,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일을 하는 것은 예외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한 떡을 먹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건데 누구를 통해서? 아이멜렉을 통해서. 아이멜렉이라는 제사장은 뭘 기초로 다윗에게 그 떡을 주었을까요? 율법을 기초로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기초로 했다면 줘서는 안 되죠. 왜? 제사장만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율법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생명의 기초를 뒀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이 다윗과 일행들이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멜렉이라는 높당의 제사장은 율법을 기초로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기초로 거룩한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자비와 인애와 사랑을 기초로 그 떡을 준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누구랑 같이 있어요? 율법의 주인이시오, 완성자이시오, 율법의 최종 해석자이시오, 안식일의 주인이시오, 거룩한 떡이시오, 거룩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제자들이야 하물며, 그 뜻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누구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자, 6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클까요? 여기 크다는 말은 부피 개념이 아니에요. 부피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식일, 거룩한 떡이 전부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오시기로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됨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형이 더 중요합니까? 실체가 더 중요한 겁니까?
실체가 더 중요한 거죠. 그 이야기를 내가 성전보다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실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모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 안에 누림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다면 이 안식일이라는 규제가, 율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없다고요. 율법의 규례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서 7절을 보세요. 이게 실질적인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전체가 한번, 우리 모니터로 예배하는 분들도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그 안식일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이것이 지난주 초대의 폼이었다면 어떤 쉼을 준다는 얘기일까요? 자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라는 것은 드리고 나면 내년에 또 드려야 돼요. 구약의 제사는 내년에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드려야 돼요. 그랬던 제사는 전부 오리라 약속한 누구를 지향하고 있었던 액션이었습니까? 그렇게 반복되는 거듭되는 제사를 통해서 인류는 영원히 이 제사가 필요 없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인류에겐 참된 안식과 쉼이 가능하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예수님은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거기에 우리의 죄를 없는 걸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기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죄 없다 도말해 주시며 자기에게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나는 자비를 원한다.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는 거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 속에 담아진 진의가 뭘까요? 오늘날 이 바리새인들은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거듭되는 반복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점점점 자기의 의만 견고히 쌓아가는 실질적인 바벨탑을 쌓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이런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근거로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 만들고 공격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두 가지 삶의 원칙을 영원히 붙들어야 돼요. 첫째는 내 인생길에 수없이 밀려오고 부닥쳐오는 어떤 쓰나미 같은 인생사 앞에 우리는 첫째 그 순간에도 내가 생명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자리에 서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어떤 경우 앞에서도 그분의 자비만이 내가 구원의 이유라는 것을, 사는 이유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다윗은 승승장구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에 한 여인에게 몹쓸 짓을 저질름으로써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악소리도 내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토해내듯 피를 토하듯 고백했던 시 어중의 하나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인이었다는 고백을 해요. 나를
정하게 하사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가 그 시어를 통해서 바라본 결론이, 아, 인간 안에는 의가 없구나.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 눈뜸이 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구나. 이 의는 외부로부터밖에 올 수가 없구나. 그리고 로마서 3장에 보니까 한 의가 나타나서, 한 의가 나타나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그분의 안식 속으로 초대하고자 하는 본의입니다. 그분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살림을 얻었고, 우리 영혼의 눈뜸을 통해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사람들의 기준과 성공의 평가가 어떤 스펙을 쌓았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가 세상의 성공의 평가 기준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성공하는 평가 기준은 달라야 돼요. 그런 평가 기준은 너하고 남 주고, 우리가 인생을 성공했다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주님의 초대처럼 나는 평생 생명을 살리는 쪽에 내 결정에 의지를 두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나는 내 존재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내 인생의 근거가 꽃피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답할 수 없으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3일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될 복음이, 그래서 세상이 비슷하게 가져다주는 어떤 평안함, 어떤 이 땅의 물량적인 축복,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약속해야 될 복음의 내용도 아니고 교회가 말해야 될 복음의 내용도 아니에요. 진정 우리 3.1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형제자매들이 달려가야 될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나는 그 십자가에 꽃피어진 내 인생의 자비의 은혜를 통해서 여전히 이 땅에 그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공고한 낮고 천한 이웃들을 향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생명을 건져내는 일에 내 인생이 소모되고 투자되고 있는가? 또 밝아오는 새날에도 이 보혈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순종의 행보를 통해서 온 땅에 편만해지고 번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